영상 제작의 시작은 원고 작성으로 정확한 주제를 찾는 것부터입니다. 특히 회사 소개 영상이나 제품 설명 영상을 제작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 망설이게 되는데 몇 가지 원칙을 가진다면 원하는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홍슬앱은 작년 말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영상 제작 수행기관 등록 업체로 선정되어 많은 업체의 영상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짧은 프로젝트 기간, 동시에 여러 업체의 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큰 문제 없이 잘 해결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맞춤형으로 원고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영상으로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제작은 원고가 작성하면 바로 다음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 고객을 찾아주는 맞춤형 원고 작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상 제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할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파악 후 비슷한 주제의 영상이나 제작하려는 기본 취지를 간략하게 메모합니다. 둘째, 다섯 가지 질문에 답변하듯 내용을 작성합니다. 영상을 봐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합니다. 여기서 대상이 누구나라면 작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한 후 해당 고객에게 제품을 설명하듯 작성하면 됩니다. 2와 3의 내용에는 영상으로 제작할 때 핵심 부분으로 많은 내용보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영상의 정확한 컨셉을 잡게 됩니다. 4와 5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제품 사용 방법과 사례를 제공하며 특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한 번 더 언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작성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영상으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으로 전체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빼고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원고를 다듬고 맨 나중에 영상 시간에 맞게 글자 수를 체크합니다. 고객을 찾아주는 영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 원고 작성 방법을 소개했습니다.